우리 축구대표팀의 주장 손흥민 선수의 개인 재활 트레이너인 안덕수 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SNS 글에 손흥민 선수를 포함한 여러 선수가 좋아요를 누르며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 트레이너 안 씨는 의무팀 구성 과정에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며 축구협회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으며 반박을 이어가고 있다. 자세한 내막을 알아보자. 잠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트레이너 안 씨는 자신의 SNS에 삼국지에 도원결의가 있었다면 카타르엔 2701호 결의가 있었다며 2701호에선 많은 일이 있었고 2701호가 왜 생겼는지 기자님들이 연락을 주면 상상을 초월할 상식 밖의 일들을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폭로를 예고했다. 또 축구판에서 나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니들은 삼류다라는 멘트도 남겼다. 또 제 식구 챙기게 하지 마세요라는 말도 남기며 축구협회를 저격하는 듯한 뉘앙스도 풍겼다. 장문의 SNS의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손흥민 개인 재활 트레이너가 손흥민 측의 비용으로 2701호 숙소를 마련해 해당 숙소에서 대한민국 월드컵 대표팀 수십 명을 케어했으나 축구협회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으며 이런 일이 왜 일어나야 했는지 반성하고 개선해야지 한국 축구의 미래가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다.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최초 축구협회는 삼성병원 교수 출신팀 닥터 2명과 전문 트레이너 5명 등 총 7명으로 의무팀을 구성했고 안 씨는 해당 의무팀에 지원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안 씨는 손흥민 선수의 개인 트레이너였으며 영국에서부터 유명한 전담 트레이너였다고. 손흥민 선수의 안화골절 부상 이후 손흥민 측에서 협회 안 씨의 합류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고 협회는 기존 티오가 다쳤다고 설명하는 동시에 개인 트레이너 자격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줬고 해당 비용도 지원해준다고 하였지만 안 씨 측에서 거절했다고 한다. 이후 어떠한 이유로 의료팀과 안 씨 측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으로 보이며 최종적으로 12월 6일 안 씨 측의 SNS 저격글이 올라온 것이다. 이에 대한 축구협회의 공식 입장은 안 씨에 대한 채용을 검토한 적은 있지만 반드시 갖춰야 할 물리치료사 국가 자격증이 갱신되어 있지 않아 뽑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또 축구협회의 채용 공고에도 지원하지 않았으며 지원하더라도 자격증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규정상 선발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동의하는 네티즌들의 의견은 무자격자를 손흥민의 전담 트레이너라고 하여 국대 트레이너에 승선시키는 것 또한 특혜이며 축구협회도 공식 조직인 만큼 고용하는 데 자격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요지였다. 또 개인 코치를 스타 선수가 데려가는 건 자연스럽지만 그 개인 코치를 외축협이 배려해줘야 하며 개인 코치가 맡은 선수에 대한 케어를 넘어서 다른 국대 선수들의 케어에 대해서도 가타부터 얘기한다면 당연히 대표팀 의무팀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고 덧붙였다. 다음, 트레이너 안 씨의 입장을 추론해보면 안 씨는 축구협회 의무팀을 구성하는 과정이 학연, 지연 등 인맥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많은 대표팀 선수들을 케어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 외부 치료 등으로 폄하했지만 여전히 많은 선수들이 본인에게만 찾아오는 현실을 축구협회는 자각하여 반성하라는 의미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 동의하는 네티즌들의 의견은 자격증 관련해서도 본인을 축구협회 의무팀으로 뽑아달라고 한 적도 없기 때문에 자격증을 꼭 갱신할 이유도 없으며 무자격자가 저렇게 많은 선수들을 케어하고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자격증을 가지고 승선한 대표팀 트레이너들의 자질이 낮음을 나타낸다고 생각한다며 본 사건의 본질은 자격증 유무가 아니라 의무팀 구성 과정 등에서 인맥으로 하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귀국한 안 씨는 언론과 전혀 접촉이 되지 않고 있으며 추가 입장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K리그 구단 출신의 한 트레이너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협회를 감싸는 건 아니지만 의무팀 분들도 당연히 열정을 가지고 선수들을 대했을 것이라며 모든 사람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케어하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개인 트레이너들이 와서 몇 시간을 해주면 얼마나 좋았겠나. 대표팀 트레이너가 불리한 입장이다. 또 손흥민 트레이너라고 하니 더 좋아 보였을 것이라고 인터뷰했다. 한편 대표팀 의무팀의 일당은 약 11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축구계에서는 대표팀의 공식 트레이너와 비공식 안 씨 사이의 오랜 앙금이 이번 논란의 도화선이 됐다고 보고 있다. 즉, 대회 기간 내내 선수단 컨디션 관리 시스템이 이중으로 가동되면서 안 씨 측과 협회 공식 트레이닝 파트가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소문이 이미 대표팀 안팎에 파다했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축구인은 일부 재활 트레이너들이 출신 지역과 학벌, 효과적인 마사지 방법론 등을 놓고 갈등을 빚은 건 축구계에서 널리 알려진 이야기라고 했다. 물론 공식 트레이너와 비공식 트레이너 간의 마찰이 있었을 수는 있다. 하지만 마찰이 있었다고 해서 양측 다 모두 틀렸다거나 한쪽의 의견이 폄하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진정 의무팀 구성 과정에서 공정했는지 또 선수들이 더 원하는 방향으로 구성할 수는 없었는지를 되짚어봐야 할 것이다. 우리 대표팀 선수들은 그저 컨디션을 빨리 회복해서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려 애쓴 것뿐이지만 축구협회는 논란이 된 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해명하고 항상 비판받는 인맥 등의 문제가 발견되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한 개혁의 메스를 들이대야 할 것이다. 또한 안 씨 측에서도 본인이 공식 트레이너가 되지 못한 게 불만이 아닌 축구협회 의무팀 인선 과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라면 진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팩트 발표와 대안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등을 개진한다면 지금의 논란이 단순한 소모성 이슈로 끝나진 않을 것이라고 본다. 기자들에게 연락달라고 해놓고 지금처럼 잠수를 타고 있지 말고 말이다. 또 축구협회 개혁에 대한 필요성은 많은 이가 공감하는 바이며 왜 이런 인식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축구협회는 반성하고 끊임없이 변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에게 이번 사건이 누가 될까 우려스럽기만 한 현실이다.